빛골 광주불교계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도심 곳곳에 봉축탑을 세우고 불을 밝혔습니다. 광주역과 사직공원 광장에서 봉행된 점등식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역 앞 봉축탑에 희망과 치유의 불빛이 켜집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코로나19 극복 기원을 담아 지역 사부 대중이 북구의 관문인 광주역 앞 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광주 북구 지역에 봉축탑을 세우고 점등식을 갖게 된 것은 해방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구 지역에 처음으로 봉축탑을 세우는 날입니다. 오늘 밝히는 전통적 불빛이 이곳을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등불이 되고 다시 문화가 교류하는 평상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감은사지 3층 석탑을 형상화한 봉축탑에 불을 밝힌 사부대중은 탑 주변을 돌며 코로나19 극복과 지역민들의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점등식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문인 광주 북구청장도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도심을 밝히는 부처님의 환한 불빛이 광주역을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과 광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대자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의 작은 이완이 되었으면 기대합니다. 도심을 따라 흐르는 광주천에 전통 한지로 만든 장엄등이 화려한 불빛을 밝힙니다. 씨름과 풍물패 등 우리 전통놀이 모습들을 재현한 장엄등 50여 점이 광주 도심의 밤을 수놓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광주 남구의 중심 광주공원 광장에도 상원사 범정 모양의 탑을 세우고 불을 밝혔습니다. 전통등의 불빛이 늘 광주를 비추고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생명에게 자비와 평안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 3회째 개최하는 남구의 점등식에는 연합회 수석부회장 도계 스님을 비롯해 김병래 광주 남구청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연등은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공동체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숙고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고을 관등회의 하이라이트인 제등 행진은 5월 15일 5.18 민주광장에서 차량에 등을 설치한 행렬로 대체해 봉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